들어갈게요. We'll be right back.
7개월 차인데 이 팀이 엄청 오래된 팀이라고 들었어요. 저 전에 되게 많은 보컬들이 지나갔고 다들 보컬 팀입니다. 5회 4년 4개월 됐는데 보컬이 최근에 두 분이 바뀌신 거예요. 두 번째 보컬. 많지 않았네요. 많은 줄 알았어요. 첫 번째 보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. 아~ 맞아요, 지훈이에요. 저는 장입니다. 장.
하면서도 긴장이 되지? 이번에는 좀 살짝 좀 남자 노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뭐 전 팀처럼 그렇게 화끈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파워풀한 느낌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준비하려고 연습이 많이 안 돼가지고 레퍼토리를 조합을 해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좀 순서도 잘 모르겠어. 조금씩. 뭔지 알죠? 베이컨스. 이것도 다음은 저기 브로큰 바디 타임에 베이컨스라는 곡 들려 드릴게요.
지금까지 있었던 분 중에 이런 거 쓰는 팀 있었나요? 아 있었나요? 이런 팀? 준아 그거 뺏고 싶대. 아 진짜요? 알리에서 7,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. 알리에서 7,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. 금액 소스를 알려드릴게요. 알리 7,000원 오케이. 배송비 포함. 다음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브로큰 발렌타인의 알루미늄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, 제가 여기 이 팀 들어왔을 때 그 오디션 곡도 이 곡이었거든요. 근데 그 여기 이 알루미늄 이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시는 그 원탑이 오늘 오신다고 들었어요. 누군가요? 이쁘이쁘이 어디 없어 안 왔어. 아 오늘 안 왔어요?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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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
Thank you.
이승환. 네,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오늘 생일이래요. 선물실 보내주세요. 야, 50인데 기타 잘 쳐. 그, 저도 결혼을 못했는데 제 롤모델이에요. 아,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. 네. 좋아. 인정. 네. 저희 팀에는요, 저도 있지만 그 상콤한 또 막내 랭이가 하나 있습니다.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모가 상당하죠. 네. 네.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같은데. 뭐 저희 팀에서만큼은 뭐 걸그룹 빵치는 미모를 가진. 네, 그렇습니다. 얼굴보다 낫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막 들어왔어요. 이제 한 달 이제 막 한 달 됐거든요. 네, 이제 저희 또 여자 곡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번에 또 상큼하고 또 발랄한 또 막내 느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마이크 넘길게요. 아, 네. 알았어. 내 생각이 짧았다. 뭔가 그럴 게 없어요. 네, 스퀘어 하겠습니다.
장예린님이 속하고 계신 그 발런티어라는 밴드의 바이블렛이라는 노래를 할 예정입니다.
네, 제가 쫓아냈습니다. 네, 다음 곡은 뉴진스의 ETA를 유튜버에서 커버한 버전으로 네,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조금 약간 락 같은 뭐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괜찮아요. 네. 시작할까요? 네. 색깔들이 많죠. 좀 뭐 그냥 그저 그런 곡도 하고 상큼한 곡도 하고 좀 남자 남자한 곡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좀 러블리 러블리한 걸 하려고 하는데 저도 알아요. 저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. 네, 러블리라는 단어를 얘기하자마자 남자분들이 눈빛이 지금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.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보셔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네요. 저희 이번에 그 뭐지 가을목이라고 소란 노래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좀 발랄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뭐 좋으면 또 앵콜 불러주시면 하나 더 할 수도 네 가겠습니다.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줬어 이 고백을 받아줬어
먹자. 아. 죄송합니다. 비바람이다 살렸어요. 갈라라는 거구나. 네. 제가 요즘에 그 사람들 만나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, 나 이제 인생 반살았어, 인생 반살았어 이런 얘기하거든요. 제가 올해 41이에요. 그래서 반살았다는 얘기 해도 되잖아요. 그쵸? 아닌가? 100세시든가? 네? 아, 이제 반도 안 남으신 거고, 저 이제 반사한 거고. 아? 누누이 말씀드리는 제 롤모델입니다. 항상 형님. 네. 아, 진짜요? 아, 네. 최고입니다. 아, 제가 이게 왜 하냐면은, 한 이 정도 조금 이제, 저보다 이서 선배님들도 계시지만, 제가 요즘에 좀 살면서 느끼는 게, 뭐가 진짜 멋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멋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로 좀 줄여지는 것 같은데 하나가 좀 약간 자기 철학 갖고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. 생각보다 인생을 좀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잘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자극제가 많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좀 인생을 다 즐기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제가 기운을 오늘 좀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~ 멋있는 분들하고 네, 조금은 좀 이렇게 살짝은 좀 허접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앵콜하기 전에 조금 멋진 척 좀 해봤어요. 네, 여러분들 네,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곡은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스무리한 장르의 곡입니다. 네온사인 들려드릴게요. 나 그리웠어 아픈 마음을
동작.